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개인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 어제 파밍할 때 비상대책이란 바이스트 속사 프레임 정찰 소총을 얻었어요. 이 무기가 어떤지 게임플레이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스탯만 보니 이 무기가 그다지 좋지 않단 생각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. 저는 이 영상에 쓰는 버전은 이렇습니다. 망치 단속 강선, 정밀 조준 탄약, 연병, 사회상 탄창, 그리고 사거리 걸작이 있어요. 이 세팅으로는 원래 32 사거리가 60 사거리가 되어요. 39m 안에 데미지가 떨어지지 않단 뜻입니다. 연명은 안타깝게도 사회상 탄창 조합으로 별로 안 좋아요. 특성을 확인해보니 과잉, 무법자, 터널 시야, 집중, 아니면 단단한 디딤발은 다 연명보다 더 좋았을 거예요. 비상대책의 스탯이 안 좋아도 서분이 정찰 소총을 좋아하는 수호자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정찰 소총입니다. 저는 이 영상에는 비상대책을 여행자에게 선택받은 자라는 경위 보조무기와 같이 쓰고 있어요. 그리고 보시다시피 진짜 효과적인 조합이에요. 특수탄 무기는 늘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. 특히 바레에서 말입니다. 게임플레이를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. 다음에 봐요.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힘을 합쳐 싸움에. 곧 쓸 수 없지. 거점을 빼앗겼다.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. 5분 남았다.
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. 거점을 점령했다. 앞으로 3분. 잘하고 있어. 그만해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덕들이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일속 2중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빼앗겼다. 저쪽이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고 훌륭한 승리였어. 자네의 승리로 도시에도 희망이 생기는군.